1537년 런던의 햄프턴 코트 궁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그의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 사이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2대였습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감행하며 두 명의 왕비와 신복들을 포함 수많은 희생을 치른 헨리 8세는 전왕비 캐서린과 엠블린이 수차례 아들을 임신하고도 끝내 유산미 사산했던 것을 떠올리는 속에 결국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했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탑에서는 무려 2천여 발의 축포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에드워드로서는 태어나자마자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헨리 8세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숙한 왕비로서 에드워드를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12일 만에 산용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차례로 3명의 왕비를 더 맞아들였으나 아들만은 더 이상 갖지 못한 헨리 8세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인 만큼 그토록 기다려온 단 한 명의 왕자이자 후계자인 에드워드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왕자를 알아낼 수 있는 외부인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자라게 했는데요. 조선의 숙종이 그의 막내 아들 연령군을 제일 사랑했던 것처럼 그와 닮은 헨리 8세 역시 막내 에드워드를 제일 사랑했고 그의 소년기에는 20년 넘게 나이차가 있는 큰 누나 메리와 4살 터울의 작은 누이 엘리자베스와의 무난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특별히 소수의 귀족 자제들을 엄선하여 왕자로 하여금 그들과 공부, 운동 및 사교를 즐기게 했으니 이 소년들 중 한 명이 바로 훗날 에드워드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영원한 연인이 되는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한편 당시 스코틀랜드에 대한 완전 복속을 노리던 헨리 8세는 아들 에드워드와 그보다 5살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후 어린 여왕의 어머니인 섭정 마리드 기즈가 딸을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보내 양육시키면서 이 결혼은 무산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사실상 친모와 다름없이 그를 보살펴준 양모 캐서린 파의 사랑 아래 뛰어난 교사인 윌리엄 그린달을 스승으로 맞은 에드워드는 더불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시사하는 등 영특함을 드러내면서 10살의 나이로 왕이 될 자신과 비슷하게 8살에 왕위에 올라 남유다 최후의 선한왕으로 불리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보인 요시아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특히 높은 이해력과 남다른 지성을 드러낸 에드워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캐서린파의 영향 때문인지 칼뱅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복음신학에 깊은 조예를 드러냈으니 이것은 훗날 그가 개신교적 방향으로 종교개혁 노선을 펼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그의 사후 일어날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섭정위원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왕을 보좌해줄 것을 유언한 뒤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마대숙, 즉 죽은 제인 시모어의 오빠로서 섭정위원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의 죽음을 사흘간 극비리에 부치는 속에 추밀한 회의를 소집하여 동료 위원들의 지지를 받아냈고 결국 선왕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호국경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섭정의 역할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일 뿐 그의 조카이자 합법적 계승자인 에드워드를 충심으로 보좌했으며 마침내 왕의 죽음이 선포되자 왕세자 에드워드가 그의 뒤를 이어 부왕이 확립한 국교회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튜드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한 섭정 에드워드 시모어는 왕으로부터 서머셋 공작에 임명되는 한편 신교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평민들의 안위를 돌보는 등 비교적 무난한 통치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자신과 더불어 권력의 중심이 된 동생 토마스 시모어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시모어 가문의 독주를 못마땅해한 여러 야심가들로부터 견제의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형 못지않은 야심가였던 토마스 시모어는 에드워드의 사실상 친어머니와 같은 캐서린파의 입지를 활용 하고자 그녀와 결혼하는 한편 왕위 계승권이 있는 자녀뻘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도 접근했고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항해 조카인 어린 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에드워드 6세를 윈저성으로 데려가 감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민심 수습이 필요했던 에드워드 시모어는 결국 동생 토마스에게 반역죄를 물어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평민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그들을 괴롭히던 인클로저, 즉 영지주에 의한 공유지 사유화에 대해 반대 법안을 발기했으나 지주들이 줄을 이룬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됨에 따라 시모어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마침 이 상황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여긴 시모어가의 정적인 더들리가의 수장 존 더들리는 내부 카톨릭 세력과 손잡고 시모어가의 탄핵을 이뤄냈으며 그렇게 섭정에서 해임된 시모어는 1년 뒤 다시 한번 반역죄로 체포되는데요. 더들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야심 많은 외척에 대한 제거의 필요성을 느낀 스스로의 의지였는지 에드워드 6세는 결국 시모어에 대한 처형 문서에 서명했고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결국 비참히 처형되었으니 에드워드는 냉정하게도 짧은 한 문장으로 그날의 일을 담담히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게 됩니다. 오늘 8시 외삼촌이 처형당했다. 그렇게 에드워드 6세의 재위기의 전반기를 장식한 서머시 공작 에드워드 시모어가 퇴장하고 노썸벌랜드 공작으로 추대된 존 더들리가 국정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속에 그가 에드워드에게 성년이 되면 전권을 넘겨주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왕의 환심을 사는 한편 에드워드 6세 역시 점차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니 위태로운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놓인 어린 왕은 과연 잉글랜드 역사의 특별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1552년 2월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고난과 불량한 위생에 대한 설교를 했고 이 설교에 감화된 국왕 에드워드 6세는 이 문제를 두고 주교와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15살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통치의 적극성을 드러낸 그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것을 주도하는 리들리 주교 및 종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홍역과 천연두가 발병하면서 왕의 몸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런던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례하는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입으로만 말하기보다 실천을 중요시했던 왕은 순행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몸소 살피었고 남부의 항구 도시 포츠머스를 방문한 뒤에는 해안 경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군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누구보다 열렬한 신교주의자였던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일상 언어인 영어로 감사 성찬예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된 국교의 기도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최초의 신교 성향의 기도서로서 부친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립된 영국 국교회의 전례문서, 즉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성공의 기도서가 탄생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교황청과 결별한 것에 불과했던 영국교회가 로마 카톨릭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엘리자베스 시대를 거쳐 완전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됩니다. 한편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과도한 아니 살인적 스케줄은 왕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폐결핵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는 각혈과 발작상 열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한편 정권의 실세로서 에드워드가 사망할 경우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존 더들리는 왕의 병세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주변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민간 주술사를 통해 에드워드에게 비소를 주입시켜 온몸이 비틀거리는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왕의 생명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왕위 계승자인 메리가 독실한 카톨릭으로서 신교 정권인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만큼 더들리는 또 다른 왕손이자 신교도인 제인 그레이를 며느리로 맞아 새 왕으로 즉위시킴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제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강요받은 에드워드는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이 베리가 왕이 되어 영국교회가 다시 카톨릭으로 선회함으로 전국에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한 것인지 결국 제인을 왕국의 차기 계승자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그 직후인 1553년 7월 재위 6년 차에 접어든 에드워드 6세는 이제가 성년이 된 1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들리의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편법이었고 민심은 오로지 적법한 계승자인 메리에게 쏠려있던 만큼 더들리에 의해 잠시간 왕위에 오른 제인 그레이가 고작 9일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끝내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에드워드의 염려대로 메리는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선회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숙청을 감행하면서 국가의 치명적 혼란을 초래시켰고 그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
반포를 통해 동생 에드워드가 제정한 성공의 기도서를 비롯해서 그의 시대에서 행해진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는 이처럼 신교를 기반으로 한 고유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됩니다. 오랜 제의와 파격적 행보로 유명한 헨리 8세,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첫째 누이 메리 1세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는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 1세에 비해서 요절한 에드워드 6세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만큼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드워드는 그의 개인적 존재감을 우회적으로나마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 톰 서여의 모험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로서 풍자 문학의 대가, 나아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12세기경 북유럽의 전설에서 전해오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한편의 사회 풍자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늙은 국왕의 하나뿐인 왕자라는 설정을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에드워드 6세를 주인공으로 한 흥미로운 작품을 써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왕자와 거지였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체험을 통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편 그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흥미로운 줄거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수많은 곳에서 패러디및 재창조되었는데요. 여느 군주들처럼 그저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늘 행동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던 어린 성군의 모습은 요절한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왕으로 인식되던 그를 전 세계적 고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이 위대한 작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헨리 8세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 10살의 어린 나이에 일국의 왕위에 올라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끝없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최초로 국교의 신규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영국의 빛나는 미래를 연 어린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에게로 이어집니다.